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지 전문가입니다. 정말 긴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 주 보내신 여러분들께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또 네 번째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앞두고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안타깝게도 산타 랠리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장이 또 급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락세를 보인 게 두 가지 큰 원인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요. 일본에서는 기존에는 금융 완화 정책을 시행을 했는데 이거를 축소한다는 소식에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급락세를 보였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밤이었죠. 이번 밤에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여전히 탄탄하게 나오게 되면서 고용 시장이 강력하다라는 판단 속에서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커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이렇게 산타 랠리가 찾아오지 않아서 실망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산타 랠리를 기다리기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계좌 랠리를 만드는 게 더 빠릅니다. 이렇게 계좌 랠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요, 역시나 꾸준한 학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꾸준한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준을 세운다면은 투자를 할 때 더욱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또 실수 없이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꾸준한 학습은 꾸준한 수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도 학습시켜드리기 위해서 주식 빨간펜 시간으로 찾아오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산타 랠리가 찾아오진 않았지만 제가 대신해서 산타처럼 여러분들께 선물을 또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또 학습지 선물 매번 드리고 있는데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서 오늘 제가 산타처럼 학습지 선물 또 준비해 왔는데요. 이 학습지 선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에 있는 QR코드가 있습니다.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열어주셔서 이 QR코드 입력을 하시면은 링크가 나오는데요. 이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톡방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학습지 제가 선물로 드릴 거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자로 샵 3772번 최영지 세 글자 보내주시면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또 입장을 해주시고 학습지 선물 꼭 받아가셔서 주말 동안 복습해보시고 다음 주에 적용해보셔서 수익을 극대화해 나가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또 4강 강의를 준비해 왔는데요. 그 전에 지난주에 3강 진행을 했던 거를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주 강의에 대한 것들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거래량과 매물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거래량은 사실 지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지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매물대를 통해서 손절가와 목표가를 잡는 방법까지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복습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번 주에 아마 적용을 해서 매매를 진행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거래량이라는 거는 매수와 매도, 이게 하나의 거래라고 친다면은 이 거래량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를 하게 된다면은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거래량이 감소를 한다면은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량이 증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락세를 보인다는 것은 악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 원리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래량에 따라서 매물대가 형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매물대 차트를 보는 방법을 또 제가 알려드렸죠. 이거를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그때 뭘 배웠는지도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은 매물대라는 것은 이렇게 길게 형성이 된 연보라 색깔 보이시죠? 길게 형성이 된 매물대 차트가 바로 이 매물대입니다. 매물대라는 거는 거래가 가장 많이 된 구간에 길게 매물대 차트가 형성이 되고요. 반대로 거래가 덜 된 구간에서는 매물대가 짧게 형성이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퍼센테이지 보는 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면은 가장 매물대가 길게 형성된 구간이 바로 이 33% 매물대가 형성이 된 구간입니다. 보시면은
이 구간대에서 거래량이 늘어난 그 주가 구간이 머무는데요. 보시면은 거래량이 증가했던 구간 보이시죠? 장대 양봉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 구간까지 돌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 매물이 많이 쌓여 있다는 건, 여기 매물대가 길게 형성이 됐다는 거는 이 구간에서 거래가 많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다시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또 거래량이 늘어난 구간에서 이 구간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와줬지만 곧바로 음봉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또다시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이 발생한 구간을 볼 때마다 이 구간을 뚫지 못하고 저항받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와줬는데요. 그래서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많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 구간까지 올라왔을 때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사진을 갖고 왔는데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 매물대까지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았죠. 그런데 만약에 주가가 이 구간까지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는 저항을 받으면서 주가가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목표가를 잡아본다면은 이 매물대 하단 구간까지 목표가를 잡아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목표가와 손절가를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한 번에 여러분들이 습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꾸준한 반복을 통해서, 복습을 통해서 매매에 적용을 시켜본다면은 여러분들이 목표가와 손절가를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이렇게 3강에 대한 것들 복습을 해봤는데요. 그러면은 4강 주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강 같은 경우에도 차트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바로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입니다. 네, 여러분들 아마 차트를 많이 보는 분들이라면 캔들 차트와 거래량 그리고 이동평균선 이 세 개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 기초적인 내용을 오늘 또 가져왔고 뒷부분에는 저만의 매매법 그리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까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목으로 핵심 선만 봐도 승률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지어봤는데요. 이동평균선이 여러 개의 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핵심 선만 찾아서 분석을 해도 여러분들이 주가를 예측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의 기초적인 내용들과 그리고 의미들을 함께 알아보면서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해볼 건데요. 일단은 이동평균선이 뭔지부터 같이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초보자 분들이라면 이 이동평균선의 원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를 산술 평균한 값으로 이거를 연결을 해서 이동평균을 차례대로 연결해 만든 선입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일정 기간의 평균 값을 연결해서 만든 선이 바로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선들이 다양하게 있죠. 분홍 색깔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초록색, 회색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선들이 여러분들이 주가를 예측할 때 도움이 되는 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선들의 의미, 하나하나 의미가 무엇인지도 같이 알아볼 건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해를 완벽하게 하시려면은 이동평균선의 계산법을 같이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걸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해라라는 의미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 이동평균선의 원리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동평균선은 저 같은 경우에는 5일선과 10일선, 20일선, 그리고 60일선, 120일선 이렇게 다섯 가지의 선을 사용을 합니다. 5일선 계산법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 주가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5일선 같은 경우에는 5일간의 주가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5일이잖아요. 이 종가를 다 더해서 5로 나눈 그런 평균값을 구하는 건데요. 일단은 월요일에 5,000원에 마감을 했고 화요일에는 5,100원, 수요일에는 4,900원, 목요일은 5,000원, 금요일은 5,100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거를 다 더해서 5로 나누면은 5,020원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이게 하나의 선으로 구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월요일에
이 평균값을 구하자면은 그 전주 월요일은 제외를 하고 화수, 목, 금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월요일날 종가를 더해서 평균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거를 계속해서 연결해서 만든 선이 바로 5일 이동평균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일은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10일은 10일간의 평균값, 20일은 20일간의 평균값으로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이동평균선이 언제 만들어졌냐면은 196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차트를 볼 때 핸드폰으로도 MTS를 통해서 간단하게 볼 수도 있고요. HTS를 통해서도 뭐 이동평균선 말고도 다양한 지표를 쉽게 열어보고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차트가 발달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질서 없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예측하기도 어려웠고 이 주가 움직임을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주가들의 평균을 선으로 만들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의 질서가 갖춰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동평균선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랜빌이라는 사람이 만들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의 추세라던가 아니면 방향성을 우리가 파악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주가의 질서를 찾게 됐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우리는 이 주가의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 계산법과 그리고 유래까지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이동평균선은 저는 일단은 다섯 가지 이동평균선을 활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동평균선을 저는 5일, 10일, 20일, 그리고 60일, 120일선 이렇게 다섯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 말고도 3일선이라던가 240일선 이런 것들도 활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저는 이 다섯 가지를 중심으로 오늘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이 선들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알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주가를 분석할 때 한눈에 보고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단기 이동 평균선입니다. 단기. 그러니까 5일선과 10일선이 단기 이동 평균선에 속하는데요. 5일선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말에는 휴장일이기 때문에 5일 동안의 이 이동 평균선이 일주일간의 평균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5일선은요, 생명선이라고도 하고요. 주가와 밀접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왜 생명선이라고 하냐면은 주가와 밀접하게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기선이기 때문에 밀접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의 추세가 꺾였을 때 이 5일선도 함께 꺾이기 때문에 생명선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주가의 생명과도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일선도 단기 이동평균선인데요. 10일선 같은 경우에는 2주의 간격의 평균 값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0일선은 단기선 그리고 단기 매매 활용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10일선은 일단은 5일선에 비해서 주가와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가가 10일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움직이는 모양이 나와주는데 그때마다 단기 매매 관점에서 진입을 해서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 좋은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 차트를 보면은 5일선과 10일선만 제가 띄워놨는데요. 5일선은 이 분홍 색깔 선이 이 5일선이죠. 주가와 가장 밀접하게 움직이는 선이고요. 이 파란 색깔, 이 파란 색깔 선이 10일선입니다. 그래서 이 주가 같은 경우에는 10일선 구간에서 지지받고 상승을 하고 그리고 또 지지받고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리고 나서 10일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때 5일선, 이 생명선이 꺾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추세 하락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5일선과 10일선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지만 매매 타점을 잡는 데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중기선에 대한 것들도 같이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중기선은요, 20일선과 60일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일선이라고 한다면은 한 달 동안에 이 평균을 매긴 값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20일선은 사실 가장 중요한 선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인데요. 세력선이라고 불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세력에 대한 이야기 했었죠. 우리는 세력을 알고 있어야지만, 파악을 해야지만 손실을 줄일 수가 있고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1선이 세력선입니다. 그래서 기울기에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22일 한 달 동안의 주가 평균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이 받쳐주는지 파악을 할 수 있는 선입니다. 21선이 만약에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단기간 조정을 받습니다. 근데 이때 21선의 추세가 살아있다면은 주가가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21선의 이 기울기에 주목을 해보시면서 분석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60일선은요, 3개월 동안의 이동평균 선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선이라고도 많이 불리고요. 추세 전환선이라고 많이 불리는데요. 일단은 수급선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간 3개월이라고 한다면 분기를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기별로 수급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계시지만 기관과 외국인 수급도 우리가 많이 파악을 하죠. 그때 이 60일선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60일선의 이 추세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60일선이 이렇게 있는데 주가가 60일선을 이탈을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서 반등에 나선다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0일선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60일선을 이탈하는,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은 추세가 전환되는 그런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옆에 차트를 보자면은 초록색과 그 노란색 선이 있죠. 초록색 선이 60일선이고요. 그리고 노란색 선이 21선입니다. 보시면은 주가가 21선 구간에서 이탈을 하고 나서 저항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그렇다는 거는 이 구간이 저항대 역할을 한다는 거고, 그리고 또 기울기를 보시면 이렇게 하락 추세로 돼 있죠. 그렇다는 건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60일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주가가 이 구간을 상향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60일선은 이 외국인과 기관 수급선이라는 거, 이것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장기선에 대한 것들 같이 알아볼 건데요. 장기 이동평균선은요, 120일선과 240일선이 있습니다. 120일선은 6개월 반기죠. 반기 이동평균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경기선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라던가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시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시장이라는 거는 업황을 의미하겠죠. 예를 들면은 반도체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반도체 업황이 지금 호황기인지 아니면 안 좋은지 이 120일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240일선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의 이동 평균선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래서 1년 동안의 평균 값을 연결해서 만든 선인데요. 그래서 이것도 경기선이라고도 불리고요. 1년 동안의 주가를 평균 값으로 매긴 거기 때문에 이 240일선은 움직임이 다른 선들에 비해서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선입니다. 240일선은요, 여러분들 그 실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선이기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사업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1년 동안에 이 기업의 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이때 기업의 성과가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판단할 수가 있죠. 그렇듯 240일선이 만약에 240일선이 있다면은 주가가 이 위에 있어요. 위에 있으면은 실적이 긍정적이게 나오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밑에 위치에 있다면은 실적이
실적이 점차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선입니다. 옆에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120일선은 회색깔로 표시를 해놨고요. 그리고 240일선은 보라색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240일선, 이 보라색 선이 120일선에 비해서 움직임이 크지 않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120일선을 주가가 하향 돌파를 했다가 반등했다가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있죠. 그렇다는 건 이 주식의 업황 자체가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240일선 밑에 주가가 위치 있다는 거는 실적이 조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 지표만 보고서 우리가 100% 다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예측을 통해서 또 내재 가치까지 평가를 한다면은 더욱더 확률 높은 그런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의 이 하나하나 의미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동평균선 종류 여러분들 주말 동안에 열심히 복습을 해보시고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습지 선물 또 준비를 해왔다고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산타가 돼서 선물을 또 준비해왔습니다. 학습지 내용에 이 종류에 대한 것들 그리고 설명도 제가 구체적이게 써놨으니까요. 학습지 많은 분들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학습지 받아가시려면 아래에 있는 QR코드가 있는데요.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열어서 이 QR코드를 찍어주시면 링크가 나올 겁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톡방인데요. 톡방 들어오셔서 학습지도 받아가시고 또 장중에 제가 알려드리는 브리핑 들으시면서 전략을 세워나가셨으면 좋겠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최영지 보내주시면 링크가 갈 겁니다. 링크 통해서 입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이 종류와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무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연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새해에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또 어떤 업종에 주목을 해봐야 될지 열심히 좀 고민하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오전 8시 반부터 오전 10시 반까지 2시간 동안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주목해볼 만한 업종과 그리고 또 오늘 배운 이동평균선 강의 투자에 적용하는 방법까지도 구체적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계좌 랠리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건데요. 일단 이 종류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동평균선에는 두 가지의 원리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동평균선은 1960년대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때 이동평균선에 두 가지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요. 바로 관성의 법칙과 회귀 현상입니다. 네, 듣기만 해도 조금 복잡한 것 같고 뭔가 과학 시간 같은 느낌이죠. 관성의 법칙부터 일단 알아보도록 할게요. 관성의 법칙이라는 거는 뉴턴의 운동법칙 제1법칙인데요. 뭔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죠. 이거를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물체가 있는데 정지되어 있는 물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체는 계속해서 정지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가고 있는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는 계속해서 앞으로 가려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관성의 법칙인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제가 이 손잡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버스하고 지하철 탈 때 손잡이를 잡잖아요. 근데 만약에 갑자기 버스나 지하철이 급정거를 한다면은 몸이 앞으로 가고 있는 방향대로 쏠릴 겁니다. 그게 바로 이 관성의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는요, 움직이는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죠. 추세를 탄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상승 추세를 탄다, 하락 추세를 탄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주가를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동평균선에는 이 관성의 법칙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옆에 차트를 보면 딱 봐도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20일선 세력선이라고 하죠. 이 선을 타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지지받고 파동이 나오고 지지받고 파동이 나오고
파동이 나오고 지지받고 파동이 나오게 되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이 나와주는데요. 이게 바로 추세를 탄다라고 볼 수가 있고 관성의 법칙입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에 있는 주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고점을 낮춰가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죠. 특히 이 121선 구간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하락 파동이 계속해서 나와주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이것도 이 관성의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관성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두 번째 원리가 또 있다고 했죠. 두 번째 원리는요. 바로 회귀 현상입니다. 회귀 현상. 회귀는 귀소라고도 하죠. 예를 들면 동물들이 서식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먹이를 찾으려면 사냥을 해야 되는데요. 사냥을 했다가 다시 서식지로 돌아오게 되죠. 이게 바로 귀소성, 회귀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렇듯 동물들이 자기의 서식지로 돌아오는 것처럼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도 이동평균선과 거리가 멀어졌을 때 다시 회귀하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게 바로 회귀현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주가가 있고요.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단기선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따라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따라다니겠지만 중장기평선은 주가와 멀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와줄 때가 있습니다. 주로 상승 추세에 있는 주가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다가 점점 이동평균선과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다시 회귀현상에 따라서 주가가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회귀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주가가 그냥 쭉 일직선으로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것도 이 회귀현상과 연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면은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데 주가가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받쳐주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죠.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데 이에 따라서 주가와 중장기평선의 거리가 점점 멀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다시 돌아오려는 회귀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이렇게 간격이 넓혀지는 게 이격이 넓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격을 다시 좁히려고 주가가 이동평균선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주가를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두 가지 원리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간단하게 쉽게 이해를 해서 주가에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복습해 보는 게 좋겠죠. 이동평균선은요, 앞에서 배웠던 이 관성의 법칙과 그리고 회귀현상에 따라서 배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동평균선 공부할 때 이거 가장 많이 배우셨을 것 같아요. 정배열인지 역배열인지 이동평균선을 파악할 때 많이 이 공부를 하시고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동평균선 정배열이라는 것은 단기 이동평균선부터 중장기 이동평균선 순으로 차례대로 나열이 돼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저는 다섯 가지의 선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단기선인 5일선이 위에 있고 그 아래 11선, 그 다음 21선, 60일선, 121선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이 돼 있는 게 바로 정배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배열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상승 추세가 강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은 장기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의 평균값을 매긴 선이기 때문에 움직임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선은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쫓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 5일선 같은 경우에는 가장 주가와 가까이 움직이는 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단기선들이 중장기선보다 위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주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옆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정배열 상태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분홍색과 5일선이 가장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11선 파란 색깔, 그 다음에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정배열로 되어 있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주가가 이때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서 이격이 점점 벌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 추세에 있는데요. 이렇듯
정배열이 만들어진 차트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상승하는 힘이 강한 차트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주가 변동성에 있어서 조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배열 차트를 찾아서 이 상승 파동이 나올 때마다 진입을 해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겠죠. 자, 정배열에 대한 것도 알아봤는데 역배열이라는 거는 그 반대입니다. 역배열이라는 거는 중장기 이동평균선이 위에 있는 형태고요. 단기 이동평균선이 가장 아래에 위치한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121선, 장기 이평선이 가장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60일선, 20일선, 11선, 5일선 이렇게 다섯 개가 이 순서대로 반대 방향으로 나열이 돼 있는 게 바로 역배열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역배열은요, 주가가 장기간 하락하는 시기에 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장기선은 움직임 자체가 크지 않은데 단기선은 주가를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는 거는 장기선보다 주가가 아래에 있다는 의미인데요.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옆에 차트를 보면은 역배열로 되어 있습니다. 121선이 가장 위에 있고 그다음에 60일선, 21선, 11선 그리고 5일선이 있습니다. 이 주가는 중장기 평선 밑에 위치해 있으면서 계속해서 고점을 낮춰나가면서 하락 추세에 있죠. 이렇듯 역배열 차트에서는 주가가 하락하는 힘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 지금 올해 들어서 이 코스피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역배열 차트로 되어 있습니다. 역배열이라는 거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시장이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이렇듯 역배열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주가가 하락 압력이 강한지 상승 압력이 강한지 그거를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주가라는 거는 올라간다고 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는 아니죠. 그리고 반대로 내려간다고 해서 계속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추세가 전환이 되는 시점이 당연히 나와주죠. 특히 업황이 좀 안 좋은 그런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업황이 개선이 될 때 주가 추세를 돌리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는데요. 이렇듯 주가는 계속해서 그 추세를 타는 거는 아닙니다. 주가가 전환하는 지점이 있는데요. 이 전환하는 지점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한다면은 그 전환하는 지점에 매수 타점이라던가 아니면은 매도 타점을 잡고서 매매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크로스인데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거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는데요. 골든 크로스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든 크로스라는 거는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아래에서 위로 상향 돌파해서 올라가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단기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 주가와 가장 밀접해 있는 선이죠. 그렇다는 거는 주가가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를 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골든크로스가 나오게 된다면은 상승 전환을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매수 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장기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있고 단기 이동평균선이 위로 상승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상승 추세 전환 시그널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시 차트 함께 보도록 할게요. 골든크로스는 여러분들이 찾기 가장 쉬운 지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매 타점을 잡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이 차트는 미래 나노텍의 차트입니다. 그동안에 횡보를 하던 주가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중장기 이평선보다 단기 이평선이 아래 위치해 있고 주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몸통이 긴 양봉이 등장을 했었죠. 그렇게 되면서 60일선과 120일선을 함께 상향 돌파를 했는데요. 이때 단기 이동평균선이 곧바로 돌파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동평균선이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주가가 먼저 돌파를 하고 그 뒤를 따라가는데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주가가 이 구간대에서
지지를 받게 되면서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을 상향 돌파를 했습니다. 이때 골든크로스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11선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거래량도 또 늘어났죠. 계속해서 상승 파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 추세가 나타난 모양새인데요. 이렇듯 골든크로스가 나오게 된다면 주가가 상승하려는 힘이 강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고, 만약에 저점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본다면 큰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게 어렵다면 지지 구간에 매수 타점을 잡아보고서 파동이 나올 때마다 매도하는 전략으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자, 골든크로스 알아봤는데 데드크로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드크로스는요, 여러분들이 매도 타점을 잡는 데 가장 중요한 교차 지점인데요. 데드크로스는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아래로 뚫는 현상입니다. 아래로.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 전환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중장기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있다면 단기 이동평균선이 이 아래로 돌파를 하는 겁니다. 단기 이동평균선은 주가와 밀접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주가가 중장기 이평선을 하향 돌파를 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시 차트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차트는요, 일단은 DO의 차트인데요. 기존에 이 고점 부분에 보시면은 주가가 일단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의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가도 위에 위치해 있죠. 그러다가 이 단기 이동평균선이 121선과 60일선을 아래로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줬는데요. 제가 안 보일까봐 이렇게 크게 사진까지 첨부를 했는데 갭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주가를 매물이 던져진 모양이죠. 그렇다는 거는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데드크로스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계속해서 고점을 낮춰나가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을 때는 만약에 보유 중인 분들이라면 이 구간에서 매도 타점을 잡아봐야 된다, 고민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관심 종목이 데드크로스가 나오게 된다면 조금 기다렸다가 이게 데드크로스인지 추세 하락인지 아니면 단기간 나오는 교차 지점인지 그거를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는 이동평균선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동평균선 설명을 할 때 지지와 저항에 대한 얘기들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이 지지와 저항, 이동평균선의 선들을 보면서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지지와 저항선을 우리가 파악을 하면은 주가 파동이 나올 때마다 매수 타점을 잡아보고 매도 타점까지도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지와 저항이라는 게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주가라는 게 어느 구간대에서 하락하지 않고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지선이고요. 반대로 주가가 올라가는데 어느 구간에서는 저항을 받으면서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항선인데요. 이동평균선에도 이 지지선과 저항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의 지지와 저항선 역할을 판단할 수가 있고 지지선이라는 건 주가의 저점을 계속해서 연결한 선입니다. 옆에 보면은 파동이 나오죠. 상승 추세에 있는 주가인데 파동이 나올 때마다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죠. 이게 바로 지지선이고요. 저항선이라는 거는 주가 파동의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인데 보시면 하락 추세에 있는 주가입니다. 고점이 낮아지게 되면서 하락 추세에 있죠. 이 고점에서 저항선이 만들어집니다. 이 지지선과 저항선을 계속해서 연결을 하다 보면은 이 구간이 상향 돌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 추세를 그리다가 이 구간을 하락 돌파를 해요. 그러면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이 구간을 상향 돌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추세를 전환하려는 움직임이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지지선 차트부터 예시 차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지선이 어디인지 헷갈리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동평균선이 다섯 개가 있는데 보시면은 여러분들 파란 색깔 11선, 이 11선에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가가 골든크로스가 나왔어요.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를 하게 되면서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는데 주가는 회귀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했죠. 이격이 넓어졌다가 다시 좁혀지는 모양새입니다. 근데 이때 21선과 60일선 그리고 중장기 이평선들이 다 모여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선이 어디인지 파악하기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지를 받으면서 파동이 나와줬는데 11선 구간에서 하락을 멈추고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렇다는 것은 11선이 지지선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11선의 주가가 아래로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보시면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장대 음봉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파란 색깔 11선을 아래로 돌파를 했는데요. 이렇다는 거는 일단은 거래량과 캔들만 봐도 하락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11선을 이탈을 했다는 거는 추세선이 깨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구간에서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죠. 저항선 예시 차트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선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다섯 개 선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요. 이 차트는요, LG 디스플레이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여러분들 노란 색깔 21선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주가가 하락 추세에 있어요. 하락 추세에 있는데 이 구간에서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아래로 이탈을 한 모습인데요. 그런데 회귀현상이 있다고 했죠. 이격이 벌어질 때마다 다시 이동평균선으로 돌아가는데 그때마다 21선, 노란 색깔 21선 구간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이 나와줍니다. 그렇게 되면서 계속해서 고점을 낮춰가는 모습인데요. 그러다가 이 구간 보이시죠? 21선을 주가가 단기 이동평균선과 함께 상향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락 추세에 있는 주가가 상승 전환을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는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지지선과 저항선 그리고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적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배웠던 크로스와 지지선과 저항선 이거 다시 복습을 하고 여러분들이 차트를 계속 돌려보면서 복습을 해야지만 이 차트 분석을 할 때 시간이 단축이 되고요. 한눈에 종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학습지선물 오늘도 역시나 준비를 해왔는데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해주셔서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이게 어려우면은 문자로 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772번 제 이름 세 글자 최영지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께 제가 운영하고 있는 톡방 링크가 보내질 겁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해주셔서 학습지 통해서 복습을 해보시고 다음 주에 이 타점을 잡는 것들 적용을 해서 수익을 챙겨가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동평균선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이동평균선 매매를 할 때 신뢰도를 더 높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장점을 같이 볼게요. 이동평균선은 이 평균 값을 연결한 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가 질서를 갖추고 있고 그리고 또 관성의 법칙과 회귀현상에 따라서 주가 모양새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가의 변곡점,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를 통해서 변곡점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지선과 저항선. 다섯 개의 선 중에서 지지선과 저항선을 찾아서 주가 파동을 예측을 해낸다면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후행성 지표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5일선은 5일간의 주가의 평균 값을 매긴 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미 주가가 지나간 주가를 통해서 계산을 해서 만든 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뒤쫓아간다는 그런 후행성 지표라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신뢰도가 가끔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테마주에 적용하기엔 어렵습니다.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지점을 말씀을 해드렸는데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급등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재료 소멸로 인해서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가끔은 신뢰도가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 이론 꼭 기억을 하시라고 준비해온 게 있습니다. 저만의 이 매매 방식인데요. 바로 거봉차입니다. 거봉차. 되게 좀 이름이 이상하게 들릴 것 같은데 제가 지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을 볼 때 거래량을 일단은 확인을 해야 돼요. 주가가 올라가는 힘은 거래량이라고 했죠. 그래서 거래량이 같이 증가를 하는지 골든크로스가 나올 때 그리고 또 이동평균선의 거리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거리가 좁혀져 있는지 멀어져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봉 차트, 우리 캔들 차트 강의 들었죠? 캔들 차트의 패턴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캔들 차트가 애매하다 하면은 이 주가, 이동평균선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캔들 차트도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차하는 모양, 변곡점을 찾으려면은 이 교차하는 모양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거봉차,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서 이동평균선 매매를 할 때 하나하나씩 확인해보시고 신뢰도를 더 높여가는 매매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요. 예시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거봉차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뉴의 차트입니다. 기존에는 주가가 중장기 이평선 밑에 위치해 있죠. 특히 120일선 구간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주가가 박스권 안에서 횡보를 하는데요. 그러다가 주가가 점점 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어요. 이때 거봉차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래량 일단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를 했는데 이때 주가의 힘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는 것은 주가 추세가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동평균선과 이 주가의 거리는 가깝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격이 어느 정도는 벌어질 가능성이 있겠구나, 주가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캔들의 모양은 몸통이 긴 양봉이 등장을 했고 교차 지점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거봉차 세 가지 다 해당이 되죠.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 추세를 나타내는데요. 이때 지지 구간, 11선 구간에서 지지 구간이 나와주죠. 그래서 이때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는데 이 구간에 보시면은 11선을 하락 돌파를 하게 되면서 이 구간이 저항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매도 타점을 잡아봐야 될 만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 구간에서 매도 타점을 놓쳤다면은 다시 한번 주가가 돌파를 했다가 11선을 하향 돌파를 합니다. 이때 또다시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동평균선만 보는 게 아니라 거봉차 이 세 가지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더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매매를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차트를 같이 볼 건데요. 오늘 제가 예시 차트 정말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 이거를 다 설명해드리기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예시 차트 설명 듣고 싶은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 무방에도 또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트 같은 경우에도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났고 캔들의 모양이 괜찮죠. 거봉차, 양봉이 길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는 거봉차가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지지선이 나와주는데 11선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파동이 계속해서 나와주죠. 그렇다는 거는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고 11선을 하향 이탈했을 때 매도 타점을 잡아봐야 된다. 이거를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예시 차트는 제가 무료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무료 방송 듣고 싶은 분들 그리고 오늘 학습지 받아가고 싶은 분들은 오늘 제가 운영하고 있는 톡방 꼭 들어오셔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아래에 있는 QR코드가 있습니다.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으로 QR코드를 찍어주시면 링크가 나올 건데요. 그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문자 샵 3772번 제 이름 세 글자 최영지 보내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하셔서 학습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 반부터 오전 10시 반까지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이번에 산타랠리가 찾아오지 않아서 아쉬웠던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 산타랠리 없이도 계좌랠리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방법 딱 세 가지 알려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의 관점만 바꿔도 계좌랠리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예시 차트 분석 내용도 꼭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한 주였는데요. 여러분 오늘 제가 진행을 했던 강의 주말 동안 복습해보시고 다음 주에 적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